50대 부부가 대낮에 길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숨진 부부는 가해 남성의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는데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4명. 10여 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후 젊은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 A씨로 범행 전 어머니와 함께 숨진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A씨는 이곳에서 범행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들 모자는 경북 경주로 도망갔다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범행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50대 부부와 30대 A씨 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인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좀 오래된 지인들 관계가 돼가지고 피의자는 지금 뭐 우발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